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new course. 자, 여러분 I-1-8. 아니, 이렇게 쉽게 원어민 발음을 예,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사실 영어를 잘 말하고 잘 알아듣고 싶은데 가장 커다란 난관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 도대체 영화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원어민 뭐래? 내가 아는 단어랑 왜 이렇게 발음이 달라? 자, 이런 말씀을 아마 예, 많이 스스로 되뇌이실 텐데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발음을 원어민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그러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ABC부터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 많잖아. 그래서 열심히 외웠어요. 뭐 A는 자 이렇게 쓰고요. 대문자는 이거고요. 발음은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근데 좀 지나가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영어의 26개의 알파벳과 실제 예, 영어 단어들이 나는 소리가 왜 이렇게 달라? 네, 이런 고민에 아마 빠졌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몇 가지의 비밀을 좀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목도요. 처음 보는 단어도 모두 발음하게 해주는 발음 규칙들 질문도 던지고 자, 저의 나름대로의 비밀 예, 발음 규칙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발해 볼까요? 오케이, ready? 갑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A, B, C, D, E, F, G 이거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C라는 소리 여러분 뭐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읽기는 A, B, C 할 때 C라고 읽지만 C가 들어가는 소리는 사실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지금 예, 보여드린 이 단어 C-A-R, 차라는 C-A-R 할 때 우리가 차량이라고 할 때 차, 운전하는 차 그때는 car죠, car.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크 발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키읔 발음입니다. 예, 크 소리가 나요. 그런데 얘가 똑같이 C로 시작하는데 제가 보여드린 건 뭐 있어요? 예, center. 원래 원어민들은 center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발음들은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 거고요. C-E-N-T-E-R은 왜 예, 켄터가 아니라 왜 스 발음이 나는 거죠? 왜 C는 어떤 때는 K 발음이 나고 어떤 때는 예, S 발음이 나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다 그냥 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예, 그 첫 번째 건 떡밥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자, 이거 제가 두 단어를 써놨죠. 우리가 화난, 예, 미친이란 뜻도 있지만 예, 미국식 영어에서는 화난이란 뜻으로 이거 다 외우시란 뜻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세요. MAD가 mad죠. mad. 화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식 영어에서는 얘가 Are you mad? 그러면은 화난, 너 화났어? 너 삐쳤어?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MAD는 화난이란 발음일 경우에는 mad죠. 영화 매드맥스도 있고 그런데 made라고 할 때에는 made. 아니, mad랑 made는 e 하나만 빼놓고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왜 발음이 달라져요? 이거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왜 e 하나 붙었다고 a 발음이 달라져요? 이거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어 ABC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하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 예, 그런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좀 이따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S-U-M-M-E-R 여름이란 단어죠. 근데 이거 summer가 맞아요? summer가 맞아요? 자, 이거는 오늘의 첫 번째 비밀 규칙. 자, 비밀 넘버 원. 이거 뭐 나름대로 규칙이지만 그냥 가볍게 줄여서 비밀이라고 할게요. 자, 비밀 넘버 원은 뭐냐면은요. 영어에서 같은 자음이 반복되면 한 번만 발음한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summer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 summer라고 발음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자, 해보세요. summer. 예. 그 다음에 오늘 나는 ABC 배우러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게 나올 거고 나중에 반복이 될 거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강좌 시작되면 글자부터 가르쳐 드릴 거예요. A는 어떻게 생겼다. B는 어떻게 생겼고 발음이 어떻게 난다. 이거 다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맞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부담되더라도요. 그냥 따라해 보세요. Summer. 아, 그냥 들어두세요. 그러니까 summer가 아니라 summer구나. 그래서 비슷한 거. MM이야. 우리가 보통 햄마 하는 분도 있잖아요. 망치를. 그 햄마가 아니고 햄머도 아니고요. 그냥 hammer. 그러니까 M 발음을 두 번 하시면 안 돼요. 받침에도 넣고 위에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햄하고 밑에 받침에도 넣고 뭐 할 때도 또 위에 첫 소리에도 미음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hammer. 그러면 summer 알았으면 hammer도 아는 거죠. 자, 그 다음 단어도 두 번 반복되지만 예. SS가 우리가 드레스라고 하잖아요. 드레스 할 때 그 S가 두 번 겹쳤다고 이렇게 발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만 발음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앞에 부분을 우리가 영국식 영어에서는 본네트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에서도 본네트 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는 일단 영국에서 많이 쓰이고요. 미국에서는 후드라고 하고요. 어쨌든 B-O-N-N-E-T 할 때 중요한 거 그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본네트라고 하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bonnet 아니면 bonnet 이런 식으로 영국식 발음이면 bonnet가 되겠죠. 그래서 아, 한 번만 발음하더라 맨 마지막에 나온 우리가 순진무구한 죄 없는이라고 할 때 그 innocent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무슨 화장품 이름 중에 innocent라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어쨌든 innocent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을 알고 나면 생각보다 적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비밀 규칙은 하나만 알아두시고요. 자, 세 가지 질문 더 던지고 후반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G라는 단어는 우리가 gas라고 할 때, 가스라고 할 때는 그 발음이죠. 그 발음이잖아요. 그런데 GEL 할 때는 우리가 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젤일 때는 왜 주 발음이 날까요? 똑같은 G라고 써놓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CH 발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C 따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H는 또 다른데 붙이면 어떤 발음이 나죠? 그 다음에 얘가 추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크로 나는 경우도 있죠. 자, 거기 혹시 규칙이 있을까요? 자, 맨 마지막 6번입니다. PH 발음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 푸흐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또 이게 만약에 발음이 푸로 난다면 100% 다 F 발음으로 나나요? 예외는 없나요? 자, 그것도 역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드렸고요. 자, 후반부에 가서 한번 어떤 내용이 질문이 나오는지 비밀 규칙, 비밀 두 가지 더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자, 바로 이어집니다. The second half.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첫 번째가 이제 발음에 관계된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드렸다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유 명사까지 합하면 몇 백만 단어가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Oxford English Dictionary라고 해서요. OED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 거기에 보면은 한 17만 단어가 존재하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그 외우기 시작하면 한 여러분이 논문까지 읽어야 되겠다. 그럼 한 15,000 단어에서 2만 단어면 되고요. 일상 회화를 해야 되겠다. 그럼 한 2,000 단어에서 3,000 단어. 정말 기본 회화를 하면서 나 여행 다녀야 그러면은 1,000 단어 미만 500 단어만 갖고도 회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철자 외우는 게 단어가 좀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철자도요. 예, 제가 뭐라고 해드렸어요? 발음 규칙을 알면 단어 철자도 쉽게 외워집니다. 단어 철자가 쉬워진다? 네, 이게 바로 제목인데요. 자, 일곱 번째 오늘 질문입니다. 장미라는 뜻의 rose 있죠. R-O-S-E 할 때 그 rose는요. 예, 일단 발음이 왜 rose가 아니에요? 왜 rose, z 발음이 나요? s는 s 발음 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그래서 철자를 잘 알면 발음이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의 비밀, 두 번째 거. s나 ss,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붙고 s나 ss로 끝나면 s 발음이 납니다. s는요, s 발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dress란 단어의 dress. Dress. 아시겠죠? 그러니까 S가 하나건 두 개건 어떤 단어든 그 단어의 끝이 S로 끝나면 예,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붙고 S로 끝나면 S 발음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E가 오면 Z 발음으로 바뀝니다. 자, 이게
규칙 중에 이걸 아시면 다 적용이 돼요. 여기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R-O-S-E는 발음이 로스가 아니고 로즈인데 그 Z 발음인 거죠. 근데 쌤, 이거 그러면 로즈가 아니고 왜 로우즈예요? 자,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규칙 바로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기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여덟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금방 나왔던 로즈도 설명되는 규칙이고, 예,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made 할 때 그 발음이 왜 마대가 아니고 made in Korea 할 때 그게 왜 made in Korea가 아니고 made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는 규칙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8번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팝송 할 때 팝이죠. P-O-P. 예, 그 팝이에요. 아 발음이에요. 팝. 영국식 발음은 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팝이라고 할 때 우리가 팝송 하잖아요. 근데 팝이에요. 근데 거기에 E가 붙으면 P-O-P-E는 교황님이란 뜻이에요. 교황.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교황님을 이야기할 때는 발음이 포프가 아니고 포읍이에요. 포읍프. 아시겠죠? 포읍프. 포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POP라고 나는 말하고 싶은데 그거를 포프 포프 그거 못 알아들어요. 100%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교황 그러지 기황 아니면 규황 이러지 않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여기에 철자 규칙과 발음 규칙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과 다 해결되는 로즈에도 적용되고 지금 나온 포프에도 적용되는 발음 규칙을 지금부터 가르쳐드립니다. 자, 비밀 세 번째 Today's Secret. 자, 오늘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O라는 발음이 오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자음이든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A, E, I, O, U 빼놓고 영어에서 다른 거, B가 오건, D가 오건, F가 오건, M이 오건, L이 오건. 자, 이런 소리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E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O 소리는, 예, O, U 발음이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예, 이거 하나만 알아도 정말 쉽게 해결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네, 거기 나온 거 OBE, ODE, 그 다음에 뭐 OKE 이런 거 다 여러분 ODE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발음이요 E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발음이 코 C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코드예요, 코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외우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 규칙을 알면 예, 굉장히 쉽게 모든 단어들을 발음도 알고 철자까지 익힐 수 있더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포인트고요. 이런 단어들이 이런 스펠링이 들어간 철자들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부터 먼저 가장 생초보부터 시작되는 단어들을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거 말고도 예, H-O-M-E, O-M-E로 끝났잖아요. 거기에 O로 시작 O가 있고 아무런 자음 M이 들어가고 E가 되면 호음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O-N-E, O-P-E, O-S-E 그래서 O-S-E는 뭐예요? Rose가 된 이유는 아, O 그 다음에 자음 E로 끝나면 이런 구조가 되는구나. 그래서 발음이 A가 아니라 O-U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외우시란 뜻이 아닙니다. 예, 이거 그냥 맛보기로 제가 던져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을 풀어낼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잠시 제가 오늘 복습시켜 드립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오늘 뭐 했어요? 첫 번째, 영어에 여러분이 알파벳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A, B, C, D부터요. 그런데 이 A, B, C, D부터 배우는 이런 알파벳, 영어에는 2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모음은 5개고 나머지 21개가 자음인데, 쌤, 자음은 뭐고 모음은 뭐예요? 이런 거부터 떨리지 않도록 제가 다 잡아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은 26개이지만 실제 나는 소리는 44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26개 갖고 어떻게 44개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 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어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단한 규칙만으로도 철자와 발음의 속 시원한 깔끔 정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두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은 ABC 글자부터 차근차근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A 외우세요, B 외우세요 이게 아니고 원리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와 이런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아마 전에 보신 적이 없는 그런 원리를 제가 다음 시간부터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자, 오늘 이 강좌의 이름이요. 아니, 이렇게 쉽게 원어민 발음을 예,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 원 발이에요. 아니, 이렇게. 그다음에 원어민 발음을 쉽게 원어민 발음을 예, 그래서 바로 아이 원 발. 자, 이게 오늘 예, 오리엔테이션 강좌입니다. 자, 다음 강좌 예, 원하신 분들 조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는 하루 만드세요. 주에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시고요. 오케이?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Take good care. Bye.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알림벨,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Bye.